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제가 컨텐츠를 이제 여성과 관련된 걸 이제 올리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고 당당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와서 살길래 너무도 뿌듯하고, 내가 여자인 게 정말 다행이구나. 아니, 다행은 아니고, 아무나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자기 때문에 정말 정말 다행이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도 이제 막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여자가 뭐 이제 아침에 여자가 뭐 이제 매장을 가도 문제가 돼, 내 돈 받으러 가도 막 여자 때문에 뭐 조금 막 이런 세월, 옛날에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북한에서는 어떤 유형의 여자들이 천대를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살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 키 큰 여자는 별로 인기가 없어. 그리고 좀 빼빼 마른 여자들은 또 인기가 없어. 자,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뚱뚱해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한국만큼이나 역시 비주얼을 선호하는 나라, 아니 어찌 보게 되면요, 한국보다 더 심각할지 몰라요.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여자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남자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 그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뭐지? 막 그 대학을 가도 무조건 비주얼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혹은 나와 제2, 제3자를 통한 그 그냥 다수의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있는 그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대중의 선망의 대상, 혹은 그 사람들보다 윗단계에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윗단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주얼부터 시작을 해서 학벌이라던가 재력이라던가 모든 것이 이제 행실이나 언어라던가 이런 것이 대중보다는 나아야 된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대중이라는 사람들도 바로 선생입니다. 대중은 뭐라 그랬어요? 예로부터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 똑똑하다 그러면 뭐래요?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고 다수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싹 갈라버려야 되겠죠. 100사람 중에서 100사람이 다 제 나빠하게 되면 진짜 나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내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좀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원을 다니면서, 하나원에서 우리가 그런 데를 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취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대학교들을 이렇게 나갑니다. 두 개의 대학을 제가 나왔어요. 두원 공과대학하고 청량된지 이렇게 두 군데를 나갔어요. 그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뭐 장애인분들에게 살짝 좀 위험하고도 좀 미안하고 죄송된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3년차를 끌고 이제 대학에 오신 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이란 말을 듣기 전까지는 놀라진 않았죠. 그런데 그분도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말에 왜 깜짝 놀랐냐면요, 뭐 그렇게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와서 배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차별조차 두지 않고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같으면요, 상상도 못합니다. 어머, 말도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자, 여자들은요, 어떤 때 가장 천대를 받냐, 북한에서는. 못생기면 천대받고, 또 이게 이렇게 나와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천대를 받아요. 자, 또 어떤 때 천대를 받냐, 목소리가 크면은 또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어도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빠리빠리하지 못해도, 또 너무 호들갑 떨어도 천대를 받고. 사람은 근데 자기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섞여서 사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번 천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외모에서 좀 이제 좀 뭔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호하는 여자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많은 선호를 받죠. 예컨대 저희 엄마도 굉장히 작았어요. 저희는 외할머니는 키가 거의 한 170 정도 되는데,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155 정도?
그거 아 150원은 좀 안 되겠다. 아 좀 작았어요 할머니도. 그런데 우리 엄마는 15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아버지의 훌륭하신 기럭지가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가을무보다 더 길쭉하게 자라났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개성아나군 북한에 있을 때 인기 아이콘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대 아이콘이었을까요? 천대 무지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에 두사리가 세가지고 이제하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막 크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장난 아니게 이렇게 보름 확 이런 스타일들을 잘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쟤 시집이나 어디 가겠냐, 너무 길게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때 저 천대를 봤냐. 술을 마셔도 북한에서는 사실은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정말 혁명의 주력이라고 이렇게 그 김일성이 예시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헌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요상 종간 너. 자, 야 이게 너무 이제나 앞뒤가 다른 이런 말들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싫었어요. 남녀 평등권이라는 게 남한보다 북한이 더 먼저 나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남녀 평등을 별로 인정 그렇게 해주진 않죠. 북한에서 군대를 갔다 온 여자들은요 더 그런 취급을 잘 안 해줘요.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일단은 몸과 마음을 다 당과 수련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또 바치고 한벌 따위 초벌절임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하가 아니고 꼭 군대 나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여자들조차까지도, 여자는 원래 뭐예요 여러분? 이그름식 아닙니까? 그래서 똑 따먹으면 그냥 아주 먹혀진대요.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나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일단은 북한은 이런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여성들이 너무 행복하다. 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우스운 게 뭐냐면 군대 나갔다 와도 문제요. 또 안 나가도 또 이제 야 이 나라 땅에서 나서 자라면서 네가 나서 군대도 안 나가니? 이렇게 되면 또 난리가 나겠죠. 저도 군대 안 나갔다 와가지고 이게 좀 그때 한때 또 몇 마디 들었어요. 자, 그리고 돌격대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군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혹은 나갔다 와도 그걸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건설 현장에 아무런 보수와 대가도 없이 모든 청년들에 한해서 무조건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판에 나가기만 하면은 배때기도 고프지 정말, 추워 뒤지겠지 정말. 그래서 다 안 나가려고 서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그럼 알았어, 이번엔 너 2개월 동안 갔다 오고 다음엔 너 2개월 동안 갔다 오고 이렇게 돌려 다닙니다. 네. 그때는 막 걸기면 청년동맹 걸기 모임도 하면서, 저희 때는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조선 사회주의 청년동맹에서 사로청 했다면, 저희 때는 이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정은이가 올라서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바뀝니다. 500만. 대단하죠. 500만.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래 했더니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리기 모임 딱 하면서,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이래요. 청년 전위가 되자! 이렇게 막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아주. 자, 이렇게 돌려 그 돌격대라는 걸 나가다 보니까 그 돌격대 남자들만 나가요? 여자들 당연히 나가죠. 무조건 나가야 된다, 무조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 같은 멍청한 애는요,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정말 이 땅에 사는 청춘답게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서슴없이 이 몸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그때 입당을 해서 내가 공산대학을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당에서 당일꾼을 나는 하겠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충성과 막 그런 게 아주 불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산 선군 청년발전소에 아주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도망쳐 내려옵니다.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는 거기도 3일 갔다 오더니 시집 갔다가 3일 만에 오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에는 뭐 3일이 아니라 3년 만에는 뭐 어떻게 내가 작사를 내버렸지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자는 이렇게 북한에서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이기는 하오나 이렇게 한국처럼 그래도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줄 거고 우리 여가부 있잖아요. 지금 여가부 여성가족부라던가 어?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 북한은요 여가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맹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여맹은 좀 늙은이들이 죄송합니다 좀 이제 나이들은 이제 주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부님들께서 들어가 있는데 거긴요 70살 먹어도 싹 다 여맹에서 끌어다가 논구대기 들어 쳐박아가지고 그냥 낯질을 시켜요. 낯질 계속 아주 예. 그리고 아주 벙어리 장갑 만들어서 아주 건설판에 해야 되니까 그 벙어리 장갑 만들어서 또 이렇게 계속 아주 내야 돼. 군대들 그 다음에 건설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는요 소처럼 일하고 개처럼 천대받고. 자 대한민국에서는 개도 이렇게 우대를 받잖아요. 북한에서는 개처럼 천대받는 개 천대받는 동물입니다. 그냥 북한에서는 아 그 근데 개보다도 더 이제 천대를 받는 게 여자였어요. 여자 물론 그건 뭐 이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우염을 떨었겠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천민 출신이면요 얄짝 없습니다. 그냥 아주 얄짝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부를 보고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너무 심각합니다.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침에 어떻게 해도 안 돼 어? 눈에 집 두드려도 이거 여자가 아침부터 정말 재수 없게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도 또 안 되는 이런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돈을 갖다 주러 여기는 돈 갖다 주면 다 땡큐더만 안 그래요? 그래도 난리였어요. 상점에 뭘 사러 가도 난리였습니다. 여자 이렇게 눈 떠보고 어 여자가 왔어 그러면 안 팝니다 물건도. 예, 그런 시대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는 줄 알고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한국에 왔어 물론 저는 내가 남자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 내가 여자니까 내가 원하는 애기들과도 엄마로서 함께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우리 세 식구가 늘 오붓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으쌰으쌰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님들과 언니들, 동생들 항상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저 여러분들의 윗동네 북조선은요 예민아이 동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썩어빠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